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귀농귀촌을 위해서 대비를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달람이 해줄 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요. 이제 뭐 답글은 다 못 알아드릴 경우도 많지만 보면 인구는 줄고 집안은 소멸하니 땅값, 집값 폭락한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이런 거에 심취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망한다 그러면 안 사고 싶잖아요. 왜냐 5년 뒤, 10년 뒤에 뭐 집값, 땅값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하러 사요? 그때 사면 되지.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준비를 이제 미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집값이야 사용상의 가치가 있고 노후화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땅값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잘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아, 여기 망해간다 이런 데도 보시면 땅값이 내려가질 않아요. 다시 오르지 못할 뿐이지 잘 내려가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느끼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알아보신 분들 중에 경기도 외곽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 물류센터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많이 생기고 있죠. 뭐 쿠팡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뭐 KCTC인가 이런 회사들 물류센터를 지금 몇십만 평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가 길을 내야 되잖아요. 또 물류가 되려면 그럼 서울 쪽으로 도로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분들? 너무 좋죠. 그렇죠. 좋아하고 계세요. 왜냐면 시골에서 그 약간 산비탈에 막 이런 땅 이런 게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도로가 생기고 물류 단지가 생기면서 본인이 평상시에 거래되던 시가보다 더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토지들까지 덩달아 막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20년 이내에는 오히려 땅값이나 집값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왜 그런지 오늘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앞으로 20년간은 오히려 더 오른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정말 오래됐을 때는 완전 지방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한 20년 이내에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출생아 분포도거든요. 지금 보시면 1955년부터 74년생들이 제일 많아요. 저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이비 부머. 그렇죠.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베이비 부머 1차 세대분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뭐가 뜨고 있는 거야? 귀농귀촌, 농막,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자꾸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니즈가 강해지니까 생활형 숙박시설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산 하나가 더 있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약 50세 언저리거든요. 근데 은퇴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보통 한 55세부터 빠르면 한 65세 사이에 은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 뭐 할까요? 시골에 가서. 그렇죠. 그렇죠. 농막 찾고 이제 또 생속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려고 땅을 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해요. 저희도 귀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동네 이장님들이 5월 달부터 요 정도 되면 200에서 500평 정도 되는 땅 어디 없어요? 라는 전화를 엄청 많이 받으신대요. 왜냐면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수도권 외곽은 뭐 거의 전쟁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그 외곽이나 조금 유명한 데 있죠. 뭐 지리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돈을 주고 저길 간다고? 이 정도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실 때 좀 서둘러야 된다.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꾼다면 미리 준비하자. 귀촌 예정일 5에서 10년 전에 땅 등을 미리 구매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땅을 미리 구입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땅 지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지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다 경작을 하면 현지 거주민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안 내요? 나중에 대지로 바꿀 때. 농지 전환 부담금이 15%나 됩니다. 저희도 참고로 700만 원 돈 냈어요. 근데 그 돈이 면제가 됩니다. 3년 이상. 여러분들이 주소지를 옮기고 그쪽에서 경작을 하시면. 그리고 또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농민수당. 그렇죠. 농민수당. 1년에 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미리 사놓으면 굉장한 이점들이 많아요. 아, 난 땅을 사놓고 좀 관리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좀 나무 같은 것들 있죠. 요새 임업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재배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땅을 구입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절세하는 이런 방안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과연 그때 가서 사는 게 더 이익인가 잘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아파트는 팔지 말고 여유 자금이나 저리 대출 등을 활용해서 구매하세요. 보통 그 서울에 이제 아파트를 좋은 데 보유하고 계신데 그걸 아, 나 도시 싫어. 다 정리하고 갈 거야라고 해서 좋은 아파트를 팔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한두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팔지 말 걸. 그냥 내비둘 걸. 정말 목이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인서울 있는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팔지 마세요. 그럼 막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마세요, 저리로.
그런데는 대출도 잘 나와요.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차라리 아니면 개인 간의 좀 거래라도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귀촌 생활 그리고 귀농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촌만 하실 분들은 너무 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막 으리으리하게 막 2.5층 막 전원주택 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인의 자금 융통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귀촌 생활 하시면 서울에 집값도 올라 귀촌한 땅값도 올라 너무 행복하다. 요건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후회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아셨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너무 쉽게 정리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지방 소멸 등 걱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 외곽이나 광역시 외곽에 땅이나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귀촌이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올리면 아, 뭐 망하는데 없어지는데 다 1인 가구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요새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어떤 귀촌이라든가 5도 2촌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요새 땅이 100평, 200평, 500평 이렇게 땅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작은 땅을 구하는 사람들이 넘쳐요, 지금. 심지어 20대 막 이런 분들도 싱글 라이프 즐기겠다고 막 땅을 구하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막 산골짜기에 막 땅 평당 막 10만원, 20만원씩 주고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바꿔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해,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야 이런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나는 은퇴 후에 무조건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우리 이제 베이비부모 2차 형님 세대들 쏟아지기 시작하면 장난 아닙니다. 그 형님들도 돈도 많거든. 빵빵한 데서 근무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산업화의 또 여권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형님들 내려오면 무조건 또 집값 상승이 저는 있을 거라고 무조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너무 싼 곳을 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시장 가격은 다 이유가 있으면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싼 곳을 좀 많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을로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 마을 근처에 땅들이 조금 싸요. 그 외에 돈이 조금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전원주택 단지 아니면 뭐 개인이 큰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아예 본인이 뭐 농장처럼 경영하시거나 이런 건데 대부분이 마을 근처로 와요. 왜? 싸거든. 집하고 뭐 땅하고 같이 나와서 막 뭐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의 땅들이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텃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뭐 양평이나 강화로 가면 땅값이나 이런 건 좀 비싸지만 외지인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텃세라든가 이런 문제 행정이라 해서 오류가 생길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쪽에 이미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많이 이주해 오시고 또 이제 파워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양평, 강화 이쪽에.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돼요 이러다가도 나중에 보면 이제 막 한 가닥 하셨던 분이야. 그러면 이제 둘러 알아보면 돼 이러면 이제 갑자기 해주고 막 저희가 이제 양평에 취재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이 그런 쪽으로는 좀 좋다는 얘기를 저희가 종종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막 그러면 너무 이제 마을 안쪽이라든가 좀 아니면 외길 있죠. 외길을 쭉 따라 깊게 들어가는 동네들이 있어요. 이런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만 막으면 끝나거든. 여기만 막으면 그냥 완전 여기는 무인도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2차선 도로가 좀 접해있는 데들 땅들 있잖아요. 이런 데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가격 하락을 예상하면서 기다리시면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들어보시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미리 선점해두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왜냐면 좋은 위치죠. 아까 말씀드린 좋은 위치 이런 데를 좀 선점할 수 있어요. 2차선 도로에 접해있거나 뭐 아니면 뭐 계곡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곡 뭐 이런 데 이런 데를 좀 선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선점해놓으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혹시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 돌아갈 거야. 그때도 우선적으로 매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미니멈 3년. 그러니까 4년 전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혜택들 있잖아요. 이걸 3년 정도 있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변구역 같은 저희 같은 남한강 유역을 끼고 있는 강을 끼고 있는 유역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또 건축 허가가 떨어져요. 그런 것들도 조금 미리미리 좀 생각하면서 땅을 구해놓으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미리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농민수당 받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보다 좀 세금도 아끼고 집값 상승이라든가 좋은 위치 이런 것들도 좀 선점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우리 또 베이비 부모 형님들이 은퇴하기 시작하시면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땅값이 과연 내릴까 이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대, 30대 분들도 조그만 땅을 구해서 이제 싱글라이프를 막 즐기려고 하고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깊게 빠르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기닥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 이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왜냐면 저희는 돈 다 냈어 세금이면 뭐며 아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것도 있다. 미리 3년 이상 주소지 이전해놓고 거주하시면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대출이 거의 1.2%인가? 이걸로 지원금도 나와요.
이것도 대출 활용하시면 돼요. 요새 금리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또 7년인가? 뭐 10년 동안 갚으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완전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두면 혜택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돈 다 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아껴서 아주 알뜰살뜰하고 재밌는 귀촌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달람이 이렇게 열변을 토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시고자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통해서 미리 살아보시는 것도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왜 중고차 살 때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타듯이 중고차 근데 그 감가상각비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셨다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거 팔고 또 다른 동네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나 아니면 체험하기 활동들이 지자체별로 많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성공적인 귀농귀촌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교당님이 이야기한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살아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데가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정리하고 와서 이 마을에서 어떻게든 살아야지라고 마음가짐을 먹고 들어온 사람과 여기 어때? 분위기 좀 보고 여차하면 나한테 잘 안 해줘? 나 갈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여요. 왜냐면 나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난 이 마을의 일원이 아니니까 어떠한 것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살기 좋은지만 쓱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을에 녹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체험 활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오히려 저희처럼 뒤가 없어야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잘한단 말이야. 눈치도 좀 보고 저 가서 좀 도와줘야 되나? 이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발전기금 내라 이런 건 알아보기 좋아요. 맞아. 오히려.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신 상태에서 어떤 이런 것들도 한번 한 달 살기도 해보고 나중에 한번 결정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그닥TV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